우선 제가 처음으로 만나는 얘, 이 아이 얘는 저는 공고에서 강의 수업 교사를 시켰는데 긴 거는 수업 시작 중입니다. 끝나는 종은 짧아도 애들이 알아서요. 근데 그 IQ라고 기억할 선생님? 어머니들 IQ 검사 안 해보셨죠? 중학교 때? 네. 연식이 꽤 되셨네. 얼굴 봐서는 아닌데 그때 이제 그거 했는데 지금은 안 했죠. 안 하죠. 근데 그 당시에 해가지고 근데 IQ 70가 나오네. 내가 70은 IQ 돌고래가 70이다 얘는 돌고래네. 근데 전 걔를 돌고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감성만 고치는 건 잘해. 그때도 막 지 학교 안에 뭐 스피커 꽂아놓고 다 고치고. 근데 녀석인데 제가 참 농담으로 해야 고치는지 알다 이번에 공부 좀 해야지. 그러면 얘가 120명 중에서 117등 하던데. 117등 하던데. 조금 오래가지고 115등까지 오르더라. 그럼 그게 얘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게 저는 바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졸업하고 애들 사이에서 얘는 그렇지 않아. 어머니들께서 우리 애는 맨날 어울리고 다니는 거만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런 애, 우리 애는 어울리는 거만 좋아. 그런 애들은 대인관계 지능이 높은 거야. 이거를 부모님이 어떻게 봐주느냐에 따라서 맨날 놀러만 다니고 애들하고 싸돈 다닌다 이렇게 보는 관점과 우리 애는 뭘 해도 먹고 살겠군. 얘는 사업까지 기질이 있네. 엄마가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는 것이 얘 인생에 180도 삶이 달라져. 어머니께서 어떻게 봐주시겠어요? 그들이 뭐 제일 먼저 얘가 저의 인생의 사고가 됐어요. 하도 시청 서울시청 시청 밑에 지하의 사무기기 전문회사에 취업을 하더니 제일 먼저 자기는 동기회 회장하고 제일 먼저 사장 됐어요. 저는 고이면 썩으니까 방학 때면 얘네들을 가서 좀 찾아봐요. 그럼 가서 점심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들어요. 너 어떻게 이렇게 영업실적을 잘해? 아 저는요 회사에 들어가면 절제 라인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회사의 키맨을 찾아요.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안에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어우 제가 배우는 거예요 인생. 그래서 다 달라. 지능이라는 게 다 달라.